이게 중요한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긴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걷기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다못해 앞으로 박수 치고 뒤로 치면서 팔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박현아 교수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시고 나서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이 사이좋게 이제 배우러 다니시고 또 가끔씩 공연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다고 주변에서 칭찬 많이 하시는데 허리도 펴지셨거든요. 저도 되지요. 굉장히 강권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걷는 게 적성에 맞으면 잘 걸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고 심심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럴 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춤추는 겁니다. 춤을 추시게 되면은요,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외워야 되잖아요, 동작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낙상도 덜 하시고요, 근력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춤의 종류가 젊은 분이랑 나이 드신 분이 같은 춤을 추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털고 닦고 썰고 이러다 보면 전신 운동이 되잖아? 그거 운동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운동이래요. 왜? 즐겁게 운동,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보통은 집에서 하시는 운동이래요. 거는요, 그냥 팔만 많이 쓰세요. 손목이랑 팔만. 웬만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세요. 노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해야지. 맞아, 제일 중요해.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고, 내가 건강해져야지 무리하게 오면